그러니까 예원 씨 오늘 같이 오신 유저분들 알지? 네, 들었어요. 그 그거 카카오 켜진 주소로. 네, 질문해주세요. 두 분께 다 토스했을게요. 지금 켜놨어요. 이거는 뭐예요? 녹음하시는 방송 송출 날짜입니다. 아, 나 벌써 왜 이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춥냐고 엄청 물어보네. 진짜. 언니 근데 오늘 진짜 추워요. 아 진짜 추워요. 나는 말을 못하겠어. 추운데 춥다고 말을 못하겠어. 아 근데 너무 추워. 오늘 영하 10도. 우리 아 진짜? 아, 너무 추웠어 진짜. 아 세상에. 한파 경보래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진짜 춥긴 해. 진짜 춥긴 해. 아, 어쩌다 DJ로 끌려와서. 이게 무슨 말이야. 추디가 뭐야. 아, 진짜. 흑백 모드? 왜 흑백? 아, 지금 의상이에요. 아, 아 진짜? 배성재님은 언제 가신 거예요? 갔어요. 지난주에 갔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갔고. 지금 아마 축구, 우리나라 축구 경기랑 우리 지금 방송이랑 붙을 거예요. 헐. 그래서 아, 맞아. 8시 반부터 축구한다 했어. 맞아. 헐. 축구를 포기하시고 지금 이것을 들어와 계신 건가요? 어떻게 축구를 포기하시고 이것을 들어오셨지? 배와 배의 대결 맞네. 저 일단 오프닝부터 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그널 이거 앞에 했던 거 그 네. 뒤부터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예원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숙보 겨울철 대표 항문질환, 치질. 부끄럽다고 감추지 말고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 줄이세요. 네, 첫 곡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첫 곡 큐시트 보고 멘트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카타르 아시안컵 중계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이번 주 예원의 10을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 DJ 예원입니다. 첫 곡은 전소미의 Fast Forward이었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겨울철 대표 항문질환, 치질, 부끄럽다고 감추지 말고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 줄이세요. 였습니다. 네, 뭐 오프닝부터 이런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요. 그만큼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어떡해? 일단 소개는 나중에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조용히 하세요. 어떡해? 네, 부끄럽다고 감추지 마시고요. 뭔가 좀 이상한 조짐이 보인다 하면 바로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요즘은 좀 그런
작은 질병도 좀 크게 키워질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병원에 바로 가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2024년에는 건강이 최고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건강해야 또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합시다. 자, 오늘은 비참으로 부르고 매너 없다고 놀리기 딱 좋은 코너입니다.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코너로 함께 할 건데요. 비매너인지 아닌지 날카롭게 평가해 드릴 테니까 비매너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거나 수요일 비참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의 진행을 도와줄 아, 또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의 측근 게스트죠. 저의 또 맞춤형 게스트이기도 합니다. 저랑 티격태격하기도 하지만 일할 때나 놀 때나 아주 주기 잘 맞는 제 동생 지혜은 씨가 옵니다. 예원이와 예은이의 티키타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보면서 들을 수도 있는데요. 녹음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TV의 본래 DJ인 베디 이름 배성재를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오 채널로 오시면 되고요. 오시면 바로바로 채팅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선물 소개 나갈게요. 배성재 10에서 드리는 선물 제품 늘 기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어색하지? 어색해. 아, 나 집중 안 돼. 왜? 지금. 뭐야 이거? 아, 아직 아니죠 언니. 아, 이건 이제 여기에 만나. 여기 나가 여기는 나가는데. 아, 이거 어차피 생방 아니라서 괜찮아. 네, 말하면은 괜히 뭔가. 네, 광고 컷까지 듣고 오셨고 이 페이지 하단 멘트 마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텐 인별그램에서 배텐 스페셜 DJ 퀴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 실루엣을 보고 댓글로 DJ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맞힌 개수와 상관없이 참여하신 분들 중 선정해서 문화상품권을 쏜다고 하니까요. 얼른 참여하세요. 정답은 내일 공개하니까 꼭 그 전에 참여하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때? 이 프로페셔널한 언니의 모습 어때? 사진 김치. 어딨어? 아, 여기 이거? 응. 이거 좀 그거 있을 텐데? 안 보여. 김치 왜 안 돼? 이제 좀 그거지? 아, 이제 좀 아직 그거? 딜레이가 딜레이? 좀 있어서. 그 화면 딜레이는 더 있거든요. 아, 이상하게 나와. 좀 뒤에서 해야겠다. 뒤에서 읽었다. 아, 진짜 딜레이. 딜레이 너무 심한데? 아, 그냥 지금 보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아마. 아, 그래요? 모르겠다. 또 나오지 않을까? 배 또 나올 거예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좀 이렇게 당기시면 돼. 오! 왜? 뭔데 이게? 지금 빨리 감기 해주셨어. 그러면 이제 최근 게 나올 거야. 다시 해봐. 저도 조금 가까워졌죠? 안 보여. 이제 나올 거야. 됐지? 나올 때 찍으면 돼. 어, 됐다, 됐다. 나올 때 찍으면 돼. 하나는 건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는 건지겠지. 생방 때는 이 시간에 광고 3분 동안 듣고 오시는 거고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왔고 이제 혼자 하시는 거였습니다. 언니 혼자? 몰려. 여기 프리선언. 언니 혼자. 3페이지 보시면은 네, 그렇게 무서운 말을. 방금 오프닝 하신 것처럼 혼자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노래 소개를 할 일은 없나요, 이제? 네, 노래 소개는
그 이제 코너를 하다가 이제 일부 끝날 때 혹 하게 될 수도 있고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때서부터는 이제 여기 모니터 창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페이지는 안 보셔도 돼요. 와 근데 노래가 거의 안 나간다. 그쵸? 그러게. 저희가 한 시간짜리인데 시간이 토크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네, 광고 듣고 오셨고 3페이지 프리선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급 소... 다시 할게요.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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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첫 번째 화폐 지혜은이 아까 전에 똥똥 큰 소리 치면서 어때 어때 어, 저 이제 잘할 것 같아요. 오늘 얘가 왔다 갔으니까. 어때? 그리고 오늘 만나는 게 지금 처음 녹음이긴 한데 지금 수요일 거니까 3일 찬 거예요. 아~ 참고로 이게 방송 나가는 거. 진짜 웃긴다.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네, 5961님 스디 예원님은 F이실지 T이실지 기대됩니다. 사연에 얼마나 칼같은 일침을 날리실지 벌써 재밌네요. 저는 사실 정말 극 F이긴 한데요. 어디 한번 T같은 감성으로 한번 일침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602님 밥만 먹으면 너무 졸린데 식곤증이 자주 오면 당뇨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해서 앞으로는 눈 부릅뜨고 참아야겠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참지 말고 병원 가세요. 0733님 조카가 스티커 사진을 찍고 왔더라고요. 다시 유행이래요. 추억 돋아서 오랜만에 사진 앨범 정리했어요. 저도 스티커 사진을 예전에 많이 찍었는데 집에 가서 한번 봐야겠네요. 0137님 자취하고 가장 좋은 점은 맛있는 걸 안 나눠 먹고 저 혼자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이거를 느끼실 수 있는 지금 즐거움이라면 저는 사실 혼자 먹으면 외롭더라고요. 슬프네요. 돼지바님, 밤에 혼자 와인 마시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안주도 야금야금 먹다 보니까 한 달 만에 3kg가 쪘어요. 안주로 찐 살이 잘 안 빠진다던데. 아, 이거를 느끼실 때가 가장 빠르실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줄이시고 다이어트 시작하세요. 이상 예원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예은 씨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혜은입니다. 네. 이상 예원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비참 코너가 있습니다. 그거 배우라고. 아, 배울게. 그거 배워. 틀리는 거야? 아니, 오늘은 풀은 안 드실 것 같아. 풀은. 어떡해! 여러분, 진짜. 보고 배우라 했지? 진짜 못 살아. 아니 나 이거 나오길래 나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 아 이거 앞에 멘트가 있어요. 멘트. 아 sorry. 두분 다음에 멘트. 아 sorry. 자, 오늘 생방 늦는 거 아니야 지혜은 때문에? 아 빨리 하자. 빨리 하자. 빨리 하자.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솔직하고, 가식 없고, 착하고, 귀엽고, 매력있고, 똑똑하고, 섹시하고, 또, 정말 매너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아, 이 언니 왜 저래, 진짜! 언니 뭐야! 저도 초롱이 여친 아닐 때는, 무지, 무지 착한합니다. 그러니까, 귀엽게 봐주세요. 맷배시 매너 빼면 시체인 우리 두 사람이 빈매너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별해드리고
잔소리도 해드리는 시간 비참 특집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오늘 함께할 분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초롱이 여친 대가리 꽃밭으로 빙의해서 굉장히 나대는 것 같지만 본체는 알고 보면 세상 귀엽고 발랄하고 소녀 같은 분입니다. 예원이 동생 예은이, 지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DJ하는 모습 보고 있으니까 좀 어색하죠? 네. 얼마나 어색한데요? 이상해요. 그걸 말로, 우리 눈빛으로 말하잖아요, 언니. 그렇죠. 네, 눈으로 말해주고 계시네요. 아니, 저희 둘이 그 베텐에 마피아 게임 하러 나온 게 엊그제 같은데, 저희 둘 다 이제 빈집털이에 성공했네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 자리가 마치 주인인 것 같죠? 저희가 앉아있잖아요? 어색하지 않죠? 이상하다, 되게. 우리 둘이 이렇게 한다는 게 좀. 그쵸. 이상해요. 실감이 안 나요? 안 나요, 실감이. 곧 실감 날 겁니다. 조금만 네. 기다리세요. 네.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많이 바쁘셨나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가끔, 중간중간에 이제 방송도 하고. 네. 이제 녹화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조금 근데 저도 오랜만에 뵀는데, 얼굴이 조금 좋아지셨어요. 좀 카메라 마사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하다 와가지고 스케줄 끝나고 네. 바로 와가지고 이제 붓기가 빠졌나 봐요. 좀 아침서부터 이제 밖에서 이제 오늘 습잖아요. 습잖아요. 아이고 그랬어요. 어구구. 아니 저희들이 다시 뭉쳐가지고 이제 베텐에 온다고 하니까 이런 문자들이 많이 왔어요. 한번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박이그 스카이님이 생녹 첫 생녹화부터 시끌시끌 하겠네요. 기대 중! 네오스카이0126님. 예원, 예은. 찐친조합이 다시 성사되네. 예원, 예은, 파이팅! 네, 배바오님이. 지난번 마피아 게임하고 가신 뒤로 두 분 안 싸우셨어요? 예원씨가 지은 마피아한테 깜빡 속았잖아요. 저희 싸웠나요? 아니요, 저 안 싸웠죠. 그쵸. 언니가 그날 초콜릿 줬죠. 아, 맞아요. 딸기 초콜릿. 네, 제가 일본 여행 다녀와서 우리 예은이를 또 챙겨야 되니까 딱 하나 그거 샀습니다. 예. 퍼블릭헬리님, 아시안컵 한국 경기랑 겹쳐서 베텐 못 챙겨볼 것 같은데 저 비매너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비매너네요. 비매너요? 네네. 그쵸. 저희 입장에서 생각하면 비매너일 네. 수 있는데. 아, 경기 틀어놓으시고. 네. 또 저희 방송도 같이 동시에 틀어주시면 어떨지. 아, 네. 탁월한 선택입니다. 네. 여러분들 재밌게 해드릴게요. 자, 지은 씨가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일단 대우를 좀 해드려야죠. 네. 일단 근황부터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아니, 이번에 네. 축하할 일이 있어요. 왜요? 소속사가 생기셨다, 그럼. 박수! 혼자 다니시다가 네. 소속사가 생겼는데 네. 신동엽 선배님 회사로 들어가셨어요? 네, 맞아요. 쿠팡에서 이제 자회사로. 어떠세요? 그래도 뭔가 든든한 분들이 이제 계셔주니까 네. 이제 지켜주시는 느낌? 네. 혼자 할 때보다 확실히 뭔가 그냥 딱 생긴 느낌. 울타리가 생긴 느낌. 네. 그 다음에 차도 이제 제가 혼자 막 다녔던 언니 알죠? 그렇죠. 제가 막 배낭 메고, 알죠? 안쓰러웠어요. 배낭 메고, 여기, 네. 저기, 옷 픽업 받아서 이렇게 다녔잖아요. 네. 근데 이제 회사 차가 생겼다는 그런. 그게 제일 좋으세요? 네, 제일 좋아요. 아니, 그리고 최근에 웹예능 꽃밭 병동에서 간호사 MC로 활약을 하셨는데. 네. 지금은 안 하고 있나요? 네, 지금은 이제 시즌 딱 끝나가지고 네. 지금은 쉬고 있어요. 아, 쉬고 있어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예능 MC로 첫 도전한 거 아니었어요? 네, 완전 첫 도전이죠, 저는. 본인 진행 점수를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나요? 저는 8점? 꽤 많네요. 꽤 많아요? 왜 8점이에요? 아, 근데 저는 저한테 그냥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한 번도 그런 MC를 해본 적이 없고, 네네. 저는 진짜 연기 전공에서 되게 네. 부담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나 되게 잘 했다. 잘 끌어갔다. 본인이 본인 스스로? 네, 저 재밌던데요? 보면 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예은 씨 재밌죠. 아니, 근데 예은 씨도 참 그 날것 그대로가 있어서 사실 굉장히 저랑 잘 맞고 맞아요. 좀 재밌어요. 그래서 예은 씨가 뭐 하나 또 제대로 맡으면
저를 꼭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당연하죠. 아우, 네. 요즘에는 또 배우이자 예능인으로 또 열심히 살고 계신데 네. 개인적으로는 예능할 때랑 배우할 때랑 뭐가 더 잘 맞아요? 아, 근데 둘 다 재밌잖아요. 그렇죠. 언니 뭐가 더 잘 맞아요? 좀 결이 다르긴 한데 저는 잘 맞는 거는 사실 연기? 웃을 줄 알았다. 이러라, 제가 웃으라고 제가 연기라고 대답을 딱 했거든요. 딱 제가 간파했죠? 네, 웃었어요. 웃을 것 같아서 제가 연기라고 얘기했어요. 네. 전 사실 그 연기를 전공해서 예능인으로 살 줄 몰랐거든요, 제가. 네네. 근데 예능이 재밌더라고요, 요즘. 요즘?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은 씨는 그냥 예능 그 자체예요. 그래요, 아, 물론 안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저를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요? 좋아할 분들은 좋아해 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꾸미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좋은 거 재밌어요. 제 네. 아니 요즘에 굉장히 좀 인기도 많으시고 그렇잖아요. 입이 또 실룩실룩 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뭐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조금 남자 연예인분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네. 좀 이런 없습니다. 어머?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요? 없습니다. 저 없어요. 아 뭐가 없는데요?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아 플러팅이나 이런 네, 대쉬 같은 게 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없죠? 그러게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은 진짜 없을 것 같긴 해요. 제일 나쁜 사람. 여우.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 장난이고요. 아, 아니, 없어요, 진짜. 아, 네, 뭐, 여기까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은 씨한테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네, 관심 가져주세요. 네. 저희가 2024년이 또 벌써 보름이나 지났어요. 신년 계획을 좀 세워보셨나요? 아, 언니 알잖아요. 저 완전 피인 거. 아, 그렇죠. 계획은 없어요, 저한테. 계획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럼 지금까지는 조금 지켜졌나요, 그게? 행복하게 사는 것과 맛있는 네. 거 먹는 거. 근데 제가 또 얼마 전에 그 병원에 다녀왔잖아요. 아, 네, 그쵸, 맞아요. 위험할 뻔해가지고 뭔가, 네. 그래서, 그거를 겪고서 진짜 건강이 최고다. 그게 와닿았더라고요. 그쵸. 건강하게 살자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은 씨가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 조금,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살짝 들었는데 그게 위험하진 않죠? 네, 지금? 다행히 아니었어요. 네. 다행입니다. 다행이었어요, 진짜. 여러분 건강하세요, 진짜. 그쵸, 제가 말했잖아요. 건강이 최고예요. 맞아요, 진짜. 자, 그럼 건강하세요 한번 외칠까요? 하나, 둘, 셋. 건강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건강해지실 네. 겁니다. 건강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또 예은 씨가 네. SNL 네. 새 시즌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새 시즌에 그러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깜짝이야. 또 마가 잠깐 떠가지고 또 제가 괜한 질문을 했나. 맞아요. 예은 씨, 맞아요. 할 수 있을 때 네. 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아시죠? 네. 그럼 이번에는 초롱이 같은 네. 초롱이 여친 같은 그 대박 캐릭터 말고 네. 또 다른 캐릭터로 좀 도전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되게 부담이 돼요. 그럼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럼 또 나오나요, 캐릭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야, 여러분들.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담 팍팍 주십시오. 초롱이 여친보다 조금 덜한 캐릭터다. 바로 네. 예은 씨한테 쓴소리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코너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는요. 내가 비매너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연 또는 주변에 비매너인 사람들을 고발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 둘이 한껏 공감해주고 비매너 판단도 해드리면서 신랄하게 까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갈비 식사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비 식사 이용권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게요. 갈비 식사 이용권. 무슨 갈비예요? 아, 통큰 갈비. 통큰 갈비? 갈비 식사 이용권 탐나시나요? 네, 저 갈비 좋아요. 갈비 뜯으셔야죠. 네, 같이 뜯어요. 갈비? 네, 같이 신랄하게 한번 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은 씨는 네. 평소에 좀 매너 있다는 얘기 좀 듣는 편이세요? 매너 있다기보다 배려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 제가 느껴보지 못하는 부분이라. 어떤 면에서요? 이런 거? 진짜로. 아니, 근데 저는, 네. 그러니까 남들이, 되게 눈치를 많이 보는 타입이라가지고. 네네네. 뭔가 분위기가 안 좋다 싶으면은 저희, 뭔가 이렇게,
해줘, 이렇게 텐션업을 해줘야 된다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되게 배, 그냥 이렇게 배려 있다. 왜 웃으세요? 여러분, 왜 웃으세요? 딱히 뭐 이유는 없는 걸로? 아 진짜로 솔직히 착하잖아 언니. 그래서 저 아 진짜 솔직히 말하면 예은 씨가 착하긴 한데 매너가 있다라는 거는 매너는 매너는 잘 모르겠는데 배려는 있죠. 배려심은 많죠. 아, 이러다가 울 것 같아요 예은 씨. 아 진짜 배려심은 솔직히 많아요. 아, 예은 씨가 착하기는 해요. 배려도 앞으로 저희가 같이 할 날이 많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텐 앞으로 도착한 비매너 문자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번 번갈아 가면서 소개를 해 보도록 할까요? 두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요, 예은 씨. 이게 바로 배려 있는 모습이죠? 배려 있는 모습이요? 네. 뒷장. 그렇죠. 11페이지입니다. 아, 11페이지? 자, 한번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네, 소개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벌 아저씨, 형이 소개팅 한다고 제 차를 빌렸어요. 3개월밖에 안 된 거의 새 차인데요. 솔직히 형 소개팅 관심 없고 나중에 차 상태 확인하러 갔더니 아까워서 내부 비닐도 안 뜯은 제 차 비닐을 다 떼놨더라고요. 너무 열받았는데 이거 솔직히 제 형 비매너 맞죠? 비닐을 안 뜯었다.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비닐을 그 뜯는 맛이 있거든요. 그 처음 샀을 때. 그거는 당연히 그 처음 산 그걸 그렇게 느껴야지. 네. 그럼 제가 만약에 예은 씨가 이제 새 핸드폰을 샀어요. 네. 근데 제가 이거 한번 구경하자 하고 제가 그 비닐을 뜯었습니다. 어머 어머 얘 쳐다보는 것 좀 봐라. 어머 어허 어떠세요? 그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뭔지 알겠네요. 네. 네. 다시는 예은 씨의 핸드폰 비닐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이거는 그 뜯을 기회를 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아. 빌렸잖아. 그렇죠. 이제 본인 것도 아니고 본인 거 아니잖아. 안 되지. 필름 맞아. 필름 돈 줬냐고. 상태에서 돈 줬냐고. 돈 주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돈을 일부 지원을 해줬어요. 네. 그래도 솔직히 좀 화나는데 네. 안 줬으면은. 안 되죠. 뜯으면 안 돼요. 그럼 비매너다? 네. 저도 이거는 좀 비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맞아. 네, 이거 사과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다음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맨님. 제 친구는 파워 2입니다. 약속 당일날 자꾸 내 친구 근처라는데 와도 돼? 너가 싫다면 거절할게 라고 말합니다. 진짜 싫다고 하면 알겠다고 하긴 하는데 꼭 친구가 낯을 많이 가려서 싫어하는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라고 제 얘기를 하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긴 한데 솔직히 좀 센스는 없지 않나요? 비매너 맞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센스는 없네요. 아 그렇죠. 이게 꼭 약속을 한 당사자분들끼리의 얘기를 그치. 그렇게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센스가 없긴 한데 맞아. 예은 씨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I예요. ISFP요. 아이.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좀 파워 2일 것 같다고 얘기를 네.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저 또 찾아보니까 ISFP가 아이 네. 중에 가장 2래요. 그래요? 아이 네. 중에 가장 2 같은 성향이래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네요. 근데 전 놀 때는 진짜 신나게 놀자 주이고. 네네. 집에, 그렇지 않을 때 그냥 집에만 있어요. 언니도 알잖아. 저 그냥 놀 때는 그냥. 화끈하게 신나게 놀고 뭐 아닐 때는 저 진짜 집에만 이렇게 누워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럼 이 사연에 좀 저희를 빗대어서 제가 만약에 둘이 이제 약속을 했는데 예은아 내 친구 여기 근처라고 하는데 잠깐 불러도 돼? 네. 근데 언니가 그렇게 말하면은 네. 불러도 되는 친구니까 오라고 하긴 근데 저도 아이라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불편한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치, 그치. 네, 저도 사실 안 부르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분이 사실 조금 눈치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또 성향이 다르니까. 맞아, 맞아.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재경 씨 사연 한번 네, 볼까요? 읽어볼게요. 직장 동기가 밥 먹을 때마다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내용도 재미없는데 자기 혼자 한참 웃어요. 밥 먹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체한 적도 있습니다. 가끔 웃으면서 침까지 튀기는데 확실히 비매너죠. 아, 이게 딱 사연을 보낸 걸 보니까요. 이거는 그냥 둘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둘이 대화가 재밌으면은 그렇죠. 뭘 해도 웃기잖아요. 네. 밥 먹으면서도 말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이제 조금 안 맞는 성향인 것 같아요 두 분이. 맞아 맞아. 이거는 사실 비매너라기보다는 성향이 안 맞는다. 네, 두 분의 성향이 안 맞는다. 예은 씨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밥 먹을 때 좀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좀 조용히 밥 먹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다 그렇잖아요. 언니도 그렇듯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아, 누구와 밥을 먹느냐? 누구와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수다스러울 수도 있고 조용히 밥 먹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 사실 진짜 딱 그럴 수도 있어요. 예은 씨도 그 분위기가 좀 다운된다 싶으면은 네. 좀 이거 업시키려고 네. 좀 일부러 더 막 업시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말을 더 많이 하고 네. 이 동기분도 아마 분위기 띄우느라 노력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이거는 굉장히 매너 있는 느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죠. 굉장히 배려 있고 매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상대방의 그 기운을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불편해하는지 아니면 좋아하는지 네. 약간 눈치가 없는 것 같은데. 눈치가 근데, 없어요? 눈치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은 씨랑 저도 네. 상황 파악을 좀 잘해야겠네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저희 같은 성향들은 이제 보통 조용한 분위기를 좀 못 참기 때문에 막 더 막 깔깔거리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상대방들은 정작 싫어할 수 있다. 그렇다. 왜냐면 저희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중하겠습니다. 자중해! 자중하겠습니다. 자중해. 네. 맞아, 자중하겠습니다. 네. 6951님. 아, 여기. 네, 네. 노래 듣고. 아, 아 네. 아, 시간이 이렇게 빠르네요. 마이크 다시. 진짜로? 네. 벌써 끝난 것 같은 느낌인데요? 벌써 9시야. 네. 아, 자중하겠습니다. 네. 조용히 하세요. 아 그리고 이 9시는 방송 시간 아니기 때문에 아. 혹시가 아 이게 제가 왼쪽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런 거 같아요. 뭐 필요하면은 여기 좀 이렇게 제스처로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드릴게요. 노래 소개해 주시면서 입으로 넘어 여기까지 하고 뭐 노래 듣고 넘는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띠의 슈가코트 듣고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뚝뚝 끊기는 거 아니에요? 막 맞아 맞아 하다가 아니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까지 하고 아 괜찮고요. 네. 아니 이거 사연 마무리는 네, 그래서 비매너라고 생각하는지 네. 아닌지를 네. 어쨌든 요게 그럼 여기까지 그 봐주시면 돼요. 비매너다 아니다 이거를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둥 비매너다 그렇게까지 아니야. 우리가 판사도 아니고 아 그치 그치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네. 해주시면 되고 이거 뭐 시간 봐서 뭐 이렇게 슬 보다가 눈에 들어오는 채팅 있으면 읽어주셔도 되고. 맞아요. 아, 진짜 여간 신경 쓸 게 많은 게 아니야. 진짜. 맞아 맞아. 배워. 알겠지? 알았어. 네, 2부 시작했고요. 원고는 7페이지서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7페이지. 그리고 꽁트 연기 한번 하시고 후토크 쭉 길게 해주신 네. 다음에 다시 12페이지로 돌아가면 됩니다. 꽁트 연기. 자신 있으시죠? 자신 있죠. 네. 2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원의 10, 저는 스페셜 DJ 예디 예원이고요. 옆에는 오늘의 특별 게스트, 까부는 모습마저 사랑스러운 요즘 핫한 그녀 지혜은 씨와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연기로 살리는 비매너 사연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 준비되셨죠? 네. 정수리 뽀뽀뽀님의 사연을 각색했습니다.
최근 회사 근처로 이사를 했는데요. 회사 친한 동료 친구가 집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집들이 겸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여기야 우리 집. 어때? 리모델링도 싹 하고 싶었는데 벽지만 좀 했어. 그래도 새 집 같지? 뭐 나쁘지 않아. 아, 뭐 떨어. 그 집들이 선물 안 사왔네? 에이, 근데 뭐 우리 사이에 집들이 선물이야. 괜찮지? 그럼. 그래, 뭐 집들이 선물은 무슨. 아, 됐어, 됐어. 아, 근데 배고프지? 우리 뭐 시켜 먹을까? 어? 시켜 먹어? 집들이라서 네가 거창하게 뭐 해줄 줄 알았는데 고작 배달 음식 먹을 거야? 뭐 그렇다면 뭐 피자, 파스타, 치킨 뭐 이런 거 시켜보든가. 그래. 아, 미안해. 내가 요리를 못하잖아. 빨리 오는 대로 내가 시켜볼게. 구경 좀 하고 있어. 응. 어디 보자. 옷장 좀 볼까? 뒤적뒤적뒤적뒤적. 저 못할 것 같은데. 어머나. 어머, 이거 명품 목도리네? 너 이런 게 있었어? 너무 예쁘다. 야, 그동안 회사에 왜 안 하고 다녔어? 안 할 거면 나 좀 빌려줘라. 다음 주에 소개팅 하는데. 아, 그러든가. 어머나. 아, 이 코트 뭐야? 빌려주는 김에 이것도 빌려줘. 이것도. 이것도. 그래, 뭐, 나중에. 근데 몇 평이야? 너무 안 좁아? 너 월세야, 전세야? 뭐, 월세? 70? 이런 그지 같은데 70이나 받아? 야. 야. 요즘 웬만한 데는 다 70 이상이야. 그래도 여기가 위치도 좋고 뭐 깨끗해서 나는 만족하는데. 그래. 너만 좋으면 됐지 뭐. 야, 근데 딴 사람 못 데려오겠다. 뒤적뒤적. 이거 뭐야? 와인이네? 되게 비싸 보이는데 얼마짜리인가 한번 보자. 검색해보니까 35만원짜리 와인이네. 대박. 오늘 이거 먹자. 야, 이거 안 돼. 이거 내가 아끼느라 안 먹었던 거란 말이야. 안 돼. 아끼면 똥 돼. 오늘 아침 좋은 날 이런 거 먹자. 언제 먹니? 먹자. 자, 건배. 이미 땄어. 이미 딴 거야. 야, 죽인다. 건배.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미안해. 미안해. 벽에 와인이 묻었네. 근데 뭐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뭐. 괜찮지? 미안해. 집들이라고 빈손으로 안 오고 여기저기 다 뒤지고 다니고 좋은 거 다 먹어치우고 그리고 새로운 흰색 벽지에 와인까지 쏟고 간 동료. 회사에서 몰랐는데 집에 데려오고 보니까 이거 너무 비매너인데 이거 손절할까요? 마이크 드릴게요. 아, 나 화나요. 잠깐만. 이거 너무 집중해가지고 지금 저 화가 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와, 진짜 속 뒤집어지게 하는 연기 1인자는 지혜씨입니다. 진짜로.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아니죠. 이거 진짜 본인이 연기하면서도 좀 화가 나지 않아요? 올탱이가 없어요. 그쵸? 아, 이런 거 말해도 돼요? 진짜 이거. 말해도 돼요? 말해도 돼요? 이거 진짜 아니고, 별로예요, 얘. 예? 예. 이런 사람이 있다고? 예은 씨 같으면은 어떻게 뭐 손절입니까? 아니, 당황스러웠지만 손절이죠. 손절이에요? 당연하죠. 언니는요? 저도요. 이거는 이건 비매너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절교하자는 거예요. 상식이 없다. 뭐 상식이 없다. 일단 그 자리에서는 웃어 주실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요? 근데 또 막상 이렇게 센 척하지만 막상 와인은 진짜 안 되지. 와인은 진짜 안 되죠? 진짜 안 되지. 그 비싼 와인은? 아니, 와인은 벽에 묻히는 게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도배 비용을 요구할 건가요? 아, 그건 못 하겠죠. 그건 못 하겠는데 그냥 이제 안 만날 것 같아요. 그래요? 응. 그렇죠. 사실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문 케이스긴 한데. 맞아. 이렇게 속 뒤집어지게 하면은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못 봐. 근데 예은 씨도 최근에 이사를 했잖아요. 독립을 했어요. 축하합니다. 아니, 독립한 지 지금 며칠 되셨죠? 지금 이제 한 거의 얼마 안 됐어요. 한 2주? 2주일. 어떠세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어떤 면이? 이제 혼자니까 눈 아무런 눈치를 안 봐도 되고. 네.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아, 그게 제일 좋은 네. 점이에요? 네. 근데 또 밥 챙겨 먹는 게 또 힘들잖아요. 사 먹으면 돼요. 요 저희 이렇게 밖에 아주 맛집이 많더라고요. 네. 사 먹고 있어요, 계속. 근데 저는 언제 초대를 이제 꾸미고 있어요, 언니. 네. 이제 가구가 하나씩 오고 있잖아요. 네. 이제 좀 완성이 좀 된 후? 네. 아, 그러면 이제 네. 제가 나 언제 가? 지금 갈까? 이러면 이게 아직 휴지통이 안 와서. 아, 아직 가위를 못 샀어, 언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언니, 아직 그거 휴지를 못 사가지고. 언니, 근데 이분처럼 집들이 선물. 어머, 집들이 선물 안 사왔다. 제가 와인 한번 쏘더라고요. 정말 새 집이라가지고. 그쵸. 저 지금 엄청 깔끔 떠는 중이거든요. 아, 지금요? 네. 그럼 집 청소는 좀 잘 돼 있어요? 지금 엄청 그러고 있는데, 네. 지금 이게 얼마나 갈지가 사실 그래요. 근데 원래 항상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는. 네. 막 애지중지하고 맞아요. 뭔가 다 막 너무 행복하고 응. 내 침대에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고. 그쵸. 그럼 지금까지 친구 몇 명이 나왔어요? 한 명. 진짜요? 근데 그것도 집 근처인 친구가 네. 잠깐 들린 거예요. 한 10분 정도 있다가 들려가지고. 진짜? 야, 걔가 약간 인테리어를 좋아하는데 나 우리 집에 뭘 사야 될까 나 모르겠어. 너가 한 번만 봐줘. 이래서 걔 한 10분 있게 훅 갔어요. 보내신 거예요? 걔가 가던데. 뭐가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 오케이 오케이 너무 뭐가 없어서 한번 견적 내줄게 이러고 갔어요. 그럼 저는 언제쯤 가면 될까요? 저는 1월 말. 너 티야? 너 티니? 너 티야? 1월 말쯤 제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무 좋아. 나 친구들도 막 초대해서 네. 뭐 먹고 수다도 떨고 싶고 우리 집에서 자게 하고 싶어요. 진짜요? 네. 그럼 저 제 반려견 데리고 가도 그건 안 돼. 왜요? 나 티야. 그게 아니라 제 오피스텔에 거기 집에 반려견 금지라고 써져 있거든요. 에? 그런 데가 있어요? 네. 그런 집주인분이 반려견 안 된다고 그 계약서 상에 있더라고요. 잠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전화해볼게요. 대화 이렇게 융통성이 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 혼자. 아니, 저 거짓말이에요.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하세요? 장난. 아니, 근데 모르죠. 그런. 근데 반려견을 막 키우면 안 된다 이런 건 있었는데. 아, 그쵸. 그거는 이제 조건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알겠어요. 그럼 그때쯤 가서 네. 제가 다시 한번 네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여기 채팅에 그냥 오지 말래요. 아니요. 맞아요? 아니죠. 전 내 집에 무조건 이렇게 친구들을 데리고 자게 하고 싶어요. 저는 어디서요? 그럼 같은 침대에서 네. 자야 돼요? 네. 진짜? 그래서 퀸 사이즈도 사고 제가 이불에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오. 이불이 되게 부들부들하고 네. 이불에 투자를 많이 하고 이건 내 친구 이렇게 막 수다 떨다가 자면 너무 좋잖아요. 그 여고생의 느낌. 그거를 좀 이렇게 한번 네. 느껴보고 싶다. 네, 느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꼭 이제 씻고 친구 잠옷들도 막 잠옷들도 지금 막 모으고 있거든요. 진짜로요? 네. 다 빨래해 놨어요. 나중에 친구가 오면은 이거 입어 하고 주게. 그 잠옷은 그럼 예은 씨가 구비를 해 놓으신 건가요? 당연하죠. 어머. 내 침대는 그것만 입고 올라갈 수 있어요. 잠버릇이 나쁘더라도 뭐 상관없어요? 네네, 상관없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뭐 코도 안 걸고 이도 안 갈고. 확실해요? 네. 언니만의 생각 아니죠? 아니요. 압니다. 오케이. 네, 저도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CCTV 설치했어요? 그건 아니지만은 뭐 제가 제 스스로 판명했습니다. 스스로 판명을 네, 자다가 자다가 나는 이도 알지 않는다. 좋다. 예은 씨 예리하네요. 네. 아무튼 이 사연의 주인공 친구는 비매너인 걸로 정리를 하고 네.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비매너 네,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별점 되어 있는 걸로 한번 보죠. 12페이지요? 네. 아까 안 했던 거. 네. 네, 다음 사연. 6951님, 친구가 입냄새가 심해요. 다른 친구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전 이런 일은 누가 대놓고 말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 친구랑 둘만 있는 자리에서 진지하게 너 있잖아, 너 입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라고 친절하게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 창피하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이거 제가 비매너인가요? 이거 말해준 게 매너 아닌가요? 오,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은 씨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뭐 말씀 좀 하시겠어요? 진짜 친한 친구면 말해요. 어, 그럼 딱 저 정도다. 저 정도 친구. 말하지 않을까요? 말해주실 거예요? 오. 말해줘야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이거는 말해주는 게 저도 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 친구가 다른 데서. 그니까, 다른 데서 그렇게 좀 이렇게 그러면. 피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이제 상황들을 주변 사람들이 겪는다면, 이거는 좀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아니면은, 막, 너무 약간 덜 친한 친구다 이러면 약간 껌을 주거나. 사탕을 주거나. 사탕을 주거나. 야, 이게 좀, 그 입냄새 좀 좋대. 한번 해봐. 아니, 그냥, 너 껌 씹어. 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껌 좀 씹어. 이거 좋아. 잠 깨고 좋아, 되게. 아니야, 나 괜찮아. 나 아까 씹었어. 아, 이거 진짜 상쾌해. 아니, 나 아까 씹었어. 나 턱 아파. 너 냄새 났나? 그거 봐요. 이렇게 못 알아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좀 이렇게 은근슬쩍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아, 그치, 그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너 오늘 혹시 똥 먹었어? 지윤 씨? 언니 이렇게 말한다고? 언니 진짜로? 언니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말한다고? 위트 있게. 예은 씨와 같은 사이다. 이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장난으로. 약간, 예은아, 너 혹시 오늘 똥 먹었어? 아, 진짜로? 약간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렇게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요? 나 냄새나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난으로. 근데 맞아. 조금 먼 사이다 이러면 그럼 어떡해요, 저는. 그러면은 저는 얘기는 굳이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못할 것 같아. 이런 장난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저희끼리는 가능한데 그쵸. 이게 모르는 사람이면은 약간 그렇죠. 좀 아 좀 덜 친하다 이러면 여기 아가리 똥 치라고 이거는 말하면 안 되죠. 이거 봐, 댓글 조심하세요. 이거 다 읽는단 말이에요. 맞아. 여기 노빠꾸 아니라고. 네, 맞습니다. 아유. 저희가 조금 세지긴 했어요. 맞아, 너무 세요. 안 돼, 우리. 그쵸. 이런 것들은 근데 조금 먼 사이에서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조금은 비매너일 맞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맞아. 여기 팡현이 운다 울어. 팡현이가 누구야? 피디님이시래요. 팡현 피디님이시군요. 아, 이런 것들은 가까운 사이에서는 좀 얘기해주는 게 좋은데. 근데 이걸 또 못 받아들이면 비매너일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그 친구한테 그냥 아 그래 너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정도로 그냥 사과를 해주는 게 어떨까? 그러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 그 친구도 이제 알았잖아요. 이해하겠죠. 아 내가 왜 입냄새가 나는구나를 알았으니까. 근데 궁금했었는데 막 이렇게 막 나지 않나 자기한테도? 이렇게 보통은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아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방치하지 않을까요? 우리 항상 그 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닙시다. 네, 들고 아무튼 다닙시다. 지금 이 말을 해준 분은 비매너까지는 아니다. 네, 비매너까지는 아니다. 네. 또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블루문님. 누나가 음식 먹는데 취향을 강요합니다. 탕수육에 소스를 바로 부어버리거나 마라탕에 꼭 땅콩 소스를 넣어 먹거나 붕어빵은 슈크림으로만 사오거나 합니다. 제가 항의하면 이 먹을지도 모르는 놈아 하면서 되려 화냅니다. 이거 완전 비매너 아닌가요? 물론 제 돈으로 산 건 아니긴 한데요. 아니 이 마지막 줄 팩트인데요? 그럼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너가 사. 그렇지. 그렇지. 너가 사면 되잖아. 이게 맞는 거죠. 내가 먹고 싶어가지고 산 건데, 내 돈으로 산 건데. 그렇죠. 이거를 간섭하는 거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사연을 보낸 분이 비매너다. 비매너. 그러면 자기 돈으로 사서 먹으면 된다. 그렇죠. 자기 취향. 명확합니다. 예은 씨는 음식 취향이 어떻게 되세요? 저랑 좀 잘 맞으세요? 맞잖아요, 언니. 내가 맛있다면 언니도 맛있다고 해요. 맞아요. 예은 씨가 좀 맛있는 거를 저한테 메뉴 추천을 좀 잘하는 편이긴 해요. 맞아. 메뉴 추천. 항상 뭐 같이 시켜 먹을 때나 이렇게 같이 먹을 때,
이거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 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하면 그걸 먹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와 맛있어. 와 대박. 진짜 맛있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맛있. 어 배고파. 배고파요? 저녁은 드셨어요? 아 먹었어요. 소이연남. 그렇게 상표를 얘기해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쌀국수. 네. 예예예. 예, 예. 아, 쌀국수. 예 그렇게요. 네. 네. 그렇게 네, 해주시면 네, 감사할 네,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이제 저희가 너튜브에 아,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빠졌어요. 이게 정도를 지켜야 저희가 다방면으로 많이 할 수 있다. 아, 맞아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배워가세요. 네. 네. 쌀국수 먹었습니다. 쌀국수 먹었어요. 언니 탕수육 부먹이에요, 찍먹이에요? 어 하나 스텝. 아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부먹. 어 다른데? 탕수육은 부먹이지. 왜 부먹이죠? 중국집에서도 부어 나와요. 그건 그리고 눅눅하고 그 소스가 절여져 있어야 맛있는 거예요. 어, 그럴 거면 그 전날에 시켜가지고 아예 그냥 절여가지고 먹고. 그거랑 다르죠. 야 부먹파 손들어보세요. 부먹파. 저 부먹파 손들어보세요. 부먹파. 봐 부먹. 예은이가 근본이네. 배우신 분. 부먹은 좀이라고 하는데. 아니 부먹이. 원래 그 중국집에서도 부어 나오고요. 여기 그렇게 써있어요.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아 그래? 오케이. 내 인생. 부먹은 범죄라는데요? 그냥 아, 쳐먹으래요. 어. 아, 그래, 소스를 쳐서. 어, 쳐서. 소스를 먹어라. 쳐서 먹어라.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죠. 네. 그럼 저희는 탕수육은 같이 안 먹으면 되겠네요. 아니요, 저는 절여먹고, 언니는 찍어보세요. 아, 하긴. 맞아. 이런 것도 맞춰가면 돼요, 사실. 그쵸? 네. 네. 탕, 그, 붕어빵은? 하, 이거 어떻게 골라. 슈붕? 팥붕? 아, 둘 다 좋아. 그쵸? 둘 다 먹어야 돼. 아 이거는 사실 근데 진짜 이거는 하나하나씩 먹어야 돼요. 팥붕도 먹어보고 슈붕도 먹어보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붕어빵 사러 갔습니다. 자 슈붕 하나 팥붕 하나 줬어. 팥붕 누가 먹을 건데요? 반반. 누가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반 잘라가지고 나눠 먹어. 어 그럼 이거 해야겠다. 자 머리부터 먹는다 꼬리부터 먹는다. 자 하나 둘 셋 머리. 이봐요. 누가 슈붕을 머리부터 먹을 거냐. 누가 팥붕을 머리부터 먹을 거냐. 아 어렵죠. 어렵네. 그쵸. 아, 그치만, 뭐. 두 개 먹으면 되죠. 맞아. 두 개 먹어요. 팥붕 하나, 슈붕 하나, 두 개 먹으세요. 그래요. 그래요. 그럽시다. 네. 자, 다음 사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둥글 개굴님. 동생이 꼭 제가 출근 준비한다고 샤워하는 시간마다 볼일 보겠다고 화장실에 들어와요. 아, 이거? 어떻게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볼일을 보나요? 제가 그 시간마다 씻는 걸 동생도 다 아는데, 이거 완전 비매너 아닌가요? 어떻게 아, 생각하세요, 언니? 저는, 이미 딱 그 예은 씨가 첫 줄을 딱 읽을 네. 때부터 냄새가 났어요. 아. 그래서 기분이 확 상했거든요. 언니는 네. 그 주얼리 걸그룹 생활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화장실 쓰는 걸로 의견 충돌이 없었어요? 아 저희는 숙소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아 진짜로? 네네네. 어 모르셨어요? 몰랐어. 어머. 대박이다. 저는 숙소 생활을 안 했습니다. 어 이걸 모를 수가 있나? 아니면 집중을 안 했나? 아니 언니 뭐 말해준 적 있어야지. 난 주얼리 시절에 숙소 생활 안 했는데 이거 말해준 적 있어야지. 어 그랬나요? 응. 아 저는 20살 때부터 저도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혼자. 이제 아 혼자 그러면 의견 충돌 이런 거 없었겠네요. 그렇죠. 숙소 생활을 안 해서 의견 충돌은 없었는데 사실 숙소 생활할 때 제일 문제점이 이제 화장실 쓰는 거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쵸. 기다려야 되잖아요. 씻는 거. 아 그게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게 좀 피곤하죠. 아무래도 그쵸. 막 빨리 씻고 싶은데. 시간 없을 때 이 정도의 화장실 공유는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세요? 아 근데 이게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볼일을 본다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볼일 보는 게 그게 습관이거든요. 버릇이 그 습관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매너가 루틴. 아니라 이건 그냥 그 장이 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 시간마다. 그렇죠. 또 장이 좋으신 또 예은 씨. 그러니까 네. 장이 좋으신 거예요. 비매너가 아니라.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동생도 솔직히 그 씻는데 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아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나요? 그렇죠. 씻는데 그냥 아 그냥 이 언니도 씻는데 솔직히 같이 뭐 들어가고 싶진 않겠죠. 어 그러면은 예은 씨가 제가 막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막 샤워를 하고 있어요. 네. 예은 씨랑 저랑 같이 사는데 이제 신호가 왔어요. 너무 급해요. 참을 수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데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난 정 아침에 일어나서 정도 언제 나와? 제가요? 어, 한 20분? 왜 이렇게 오래 씻어? 그게 오래 씻는 거예요?
아침에 좀 빨리빨리 씻어야죠. 아, 그래요? 그러면 들어오실 건가요? 너무 급하면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급하면요? 너무 급하면. 너무 급하면?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너무 급하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요? 언니는요? 저는 절대 안 들어가죠. 너무 급한데? 너무 급한데 내가 20분 동안 안 나오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강요하는 거 비매너 아닌가요? 그런데 안 들어간다고? 아니, 일단, 아이, 그래도 씻고 했는데. 그리고 매너가 아니죠. 이게 또 냄새가. 진짜 나서. 미칠 것 같아. 너무 급해. 그러면 빨리 나와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냥 저 같으면 너무 급하다. 예은 씨가 씻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딴 데 가요. 아니요. 잠깐만 나와달라고 부탁을 할 것 같아요. 씻고 있어요. 어때요? 머리 샴푸질하고 있는데 막, 아, 잠깐만 나와주려. 네. 이 샴푸 묻은 채로. 네네네. 잠깐만. 아, 진짜 5분이면 돼. 아니, 아니야. 2분, 2분. 막 이렇게. 알겠습니다. 괜찮죠? 그것도 너무 비매너인가? 비매너다. 비매너다. 알겠습니다. 비매너로 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자, 목청 큰 놈. 한번 읽어주시죠. 네. 힘이 새로 들어온 막내가 있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요. 식당 가면 주위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고요. 문제는 남욕할 때도 데시벨 낮출 생각을 안 해서 너무 눈치 보여요. 작게 얘기하라고 말하니까 선배 좀 소심하시네요. 이러더라고요. 이건 본인이 비매너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매너예요. 그쵸, 이거는 네. 제가 생각해도 좀 비매너인 것 같은 게 저희가 또 목소리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하이톤이죠. 웃음소리가. 저는 아닌데요. 저도 아니에요. 아, 저희는 사실 예은 씨보다는 제가 살짝 더 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아니에요. 어?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아, 이렇게 또 개인기로 바로 연결되나요? 야, 지금 예능신 다 됐네, 지금. 아니, 근데 언니, 아니, 근데 전 그 식당 가면. 네. 그러니까 그런 적 있어요. 되게 조용히 막 있는데 되게 시끄러우신 분들이 있어요. 술 드시고. 네. 저 그거 한번 겪어봤거든요. 네. 그 친구랑 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저기서 회식을 하시는데 너무 큰 거예요, 목소리가.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빨리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눈치죠, 눈치. 근데 이제 남욕할 때도 데시벨 낮출 생각을 안 하니까 이거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 같은, 네. 같이 있는 친구가. 그쵸. 아니면 뭐 룸을 잡아서 네. 드시던가. 아, 아예 방을, 네. 방에서. 네. 그렇죠. 뭐 근데 그렇게까지. 욕할 때도 데시벨을 낮출 생각 안 한다고 하니까. 맞아요. 이건 좀 눈치 보이죠, 당연히.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 비매너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또 후배분이네요, 또. 후배분이네. 네. 막내래잖아요, 막내. 막내인데? MZ네. 혹시, 이거 예은 씨 얘기 아니죠? 언니 얘기 아니고? 언니 얘기 아니고요? 아유, 웃기네. 아유, 저희는 진짜 이런 티키타카가 진짜 너무 잘 맞는 것 같잖아요. 누가 보면 되게 서로 헐뜯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연 오늘 뭘 얻었나 이걸 좀 생각해보게 되지 않아요? 근데 언니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아, 그래요? 네, 방금도 이렇게 있는 이거 너에게 아니야? 이거 시작한 사람은 언니인데 언니가 맞아요. 언니가 하고 언니가 다시 돌로 이렇게 맞는. 하긴 그러네요. 아, 예은 씨가 잘 받아치는 걸로. 네. 네. 다음 또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균님. 떡볶이 먹을 때마다 친구가 소세지만 골라 먹어요. 제 목숨 남겨주지도 않길래 다음부터는 소시지 좀 추가해줘 라고 했더니 왜 굳이 돈 내고 추가하냐고 기본도 많이 넣어준다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럼 네가 좀 적당히 좀 먹던가 라고 화냈다가 싸웠어요. 솔직히 제 친구가 먼저 비매너 짓 한 거 아닌가요? 이건 안 되지. 아니 추가해야지 그럴 거면. 그래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 추가하지 말자고 한 이 친구가 비매너라는 얘기죠? 네. 그 소세지를 혼자 다 먹잖아요. 그니까 자기가 너, 그럼 더 적당히 먹던가. 자기가 했는데, 아니야, 기본도 많이 넣어줘. 이렇게 하고 거절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야, 나도 소세지 하나만 좀 주면 안 돼? 뭐 이런 말을 한마디라도 했으면 괜찮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하는 게 어때요? 그냥. 이 친구는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소세지를 좋아하는 거를. 소세지를 다 꺼내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아, 그렇게까지? 네. 만약에 다섯 개가 들어있다. 다섯 개 꺼내고, 너 두 개, 나 세 개. 진짜 티다. 정말 티네요.
전 F인데 네. 이렇게 해서 싸울 거면 그러나 거죠. 전 사실 소세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 그 소세지가 너무 먹고 싶다. 네. 그러면은 둘 다 좋아한다. 그게 나누면 되죠. 먼저 꺼내서. 근데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 자체가 그치. 사실 먹을 때 이제 좀 빈정상하는 게 제일 아 좀 그게 좀 그렇죠. 먹을 때 빈정상하면 진짜 안 돼요. 그러면 예은 씨랑 저랑의 상황이 또 빗대어가지고 네. 저랑 막 이렇게 먹고 있다가 제가 막 소세지만 골라 먹어요. 근데 너무 먹고 싶어. 언니 나도 소세지 하나만 주면 안 돼요?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그게 나 그러면은 주겠죠. 그럼요. 제가 안 돼. 장난해? 장난해? 소세지 장난해? 이랬어요. 근데 또 제가 막 다 먹어. 추가하자고 한번 추가하자. 안 돼. 무슨 추가야. 장난해 지금? 왜요? 아 안 돼. 언니가 다 먹었잖아요. 아니야. 기본도 많아. 난 하나도 못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분 나빠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한번 비매너이긴 한데 좀 친구한테 얘기를 한마디 좀 넌지시 던져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아. 그런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네. 다음 사연 또 한번 볼게요. 네. 5971님. 설거지 하기 전에 빈 밥그릇에 물 받아둬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제 동생은 절대 안 그러더라고요. 요리는 동생이 하고 설거지는 제가 하긴 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물 정도는 받아줄 수 있지 않나요? 제 동생 비매너 맞죠? 물은 부어야지. 아니 물은 부어놔야지. 지금 독립해가지고 설거지 한 적 있으세요? 있어요. 설거지 한 적. 왜냐면 그 새 거 그 그냥 안 먹었는데 그냥 했어요. 깨끗이 이제 오시면서 이제 번지가 쌓였을까 봐. 그러면은 설거지 할 때 좀 원래 이렇게 물 안에 이렇게 좀 받아놓고 하는 스타일이세요? 받아놓는다기보다는 만약에 뭘 먹으면 그릇에 그냥 물을 부어놓죠. 이렇게 물 틀고 알죠? 그 음식물이 조금 뿌르라고. 그럼 바로바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신가 보네요? 저 바로바로 설거지는 안 해요.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뒀다가. 네, 뒀다가. 엄마가 같이 살았으니까. 어머니한테 빨리 감사하다고 한마디 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좀, 나 좀 별로다. 그쵸? 엄마 미안해. 엄마가 설거지 다 하는 줄 알았어. 근데 독립하고 나니까 아니더라고.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아, 그래서 예은 씨는 항상 그 물을 좀 받아놨다? 네, 받아놨어요. 그래서 엄마가 잘 씻을 수 있게. 아, 그래도 잘했네. 그러니까 그거 잘했네. 네. 근데 저도 이제 설거지 하기 전에 이렇게 항상 저도 가족들이랑 살 때는 이제 밥그릇을 좀 이렇게 물에 한번 이렇게 헹궈가지고 좀 넣어놔라. 이걸 맞아. 저도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어가지고 이거 정도는 좀 그쵸 매너죠. 이거야말로 조금 매너죠. 맞아 매너. 양념 묻어있는 막 그릇이나 그랬으면은 이거 빨리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 밥풀도 눌러버리면 안 띄어지고. 맞아요. 라면도 면도 눌러버리면 안 띄어지고. 네. 그래서 물은 받아놨다. 엄마가 설거지하기 편하게.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네. 네 다음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뚝배기께 동생이 곧 고3인데요. 영어를 너무 못해서 영어 영문학과인 제가 가이를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못해도 너무 못합니다. 짐은 읽는 속도도 너무 느리고 문법도 못하고 그냥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못 알아들을 때마다 자꾸 What? What? 거리면서 대는데 수인씨도 짜증나요. 이렇게 머리 나쁜 것도 비매너 아닌가요? 아 이제 하다하다 하다하다 이제 머리 나쁜 것도 비매너라고. 이거는 너무한 거야. 언니인지 언니요. 언니? 그렇죠. 모르겠네요. 언니인지 형인지 이거는 근데 이래서 가족끼리 뭘 배우면 안 돼. 아, 뭘 가르쳐 줘. 운전 특히 운전 이런 가족끼리 가르쳐 주면은 이런 사태가 발생해요. 그러면 그 영어는 못 하는데 자꾸 못 알아들 때마다 자꾸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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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되묻는 것도 짜증난대요,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약간 못한 약간 일부러 더 킹받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더? 더 재밌잖아요. 막, 너 이렇게 못 알아들어. What? What? 이러면은, 막 킹받잖아요. 비매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그래서 그냥.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동생이 고3이니까. 고3이니까. 이해해주세요. 네, 이제 윗사람이 좀 더 가르쳐 주는 걸로. 좋은 마음으로. 네. 고3이니까, 고3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모르는 건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가르쳐주면 됩니다. 근데 네. 가르쳐줬는데도 What? 이런다. 이거는 조금 이것도 약간 눈치가 없다.
그치. 센스가 없다. 센스가 없다. 네. 그 네. 정도로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3280님. 얼마 전에 카페 개업을 했습니다. 친구가 축하한다고 비싼 화분을 보내줬어요. 고마워서 앞으로 음료 무료로 주겠다고 농담으로 말했는데 진짜 올 때마다 주문만 하고 돈은 안 내더라고요. 이거 비매너 맞나요? 아니면 입방정 떤 제 잘못인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솔직히 입방정 떨었어도 네. 에이 사 먹어야죠. 친구가 비매너다. 비매너 얼마나 비싼데? 얼마나 비싼 화분이긴. 아 비싼 화분을 뭐 얼마나 비싸게 보내줬냐? 네, 약간 그거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진짜 비싼 거다 이러면 먹어. 먹어. 열 잔은 나는 그냥 좀 이렇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뭐야 열 잔은 줄게. 10잔 무료 쿠폰 줄게. 10잔 무료 쿠폰 줄게? 응.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것 같아. 그렇게. 응. 근데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서로서로 인사 형식으로, 이렇게. 아, 야, 너무 고마워. 너 진짜 너 오기만 하면 진짜 맨날 공짜로 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덥석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나 왔어. 응, 공짜. 응, 내놔. 레모네이드. 아, 셔츠. 그러면은 좀. 그러면 조금.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친구분이 좀 불편함을 느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진짜 올 때마다 주문만 한다니까. 그렇죠. 이게 몇 번인가 봐요, 진짜. 그렇죠. 이제 좀 횟수가 조금 도를 지나치게 한 거 아닌가. 비매너인 것 같긴 해요, 좀. 약간 네, 개업했는데 그래도 그렇죠. 도와줘야지. 근데 개업 축하 의미로 화분을 보내줬으니까 그건 선물이고. 그러니까요. 선물은 선물이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도 이런 거를 보고 아 이런 걸 기분 나빠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좀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다음 또 김희동 씨의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악필인데요. 제 책상에 붙여준 메모 보고 회사 동기가 글씨가 지렁이 같네요. 지렁이. 이러면서 호들갑 떨어가지고 팀원들이 전부 제 글씨체 구경하고 갔습니다. 동기는 제가 손글씨 쓸 때마다 제 옆에 붙어서 어떻게 쓰는지 구경하더라고요. 남의 글씨체 놀리는 동기 비매너 맞죠? 이거는 약간 선 넘은 것 같은데요? 그런가? 예,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글씨가 지렁이 같아. 얼마나 글씨체가 지렁이길래 보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요? 제가 만약 지렁이 글씨체가 악필이에요. 네네. 막 구경하러 와요. 네, 막 구경하러. 야, 저기 옆에 자리 그 지은 사원 있잖아. 글씨체 완전 지렁이래. 그 옆에 친구들까지 다 달고 와가지고 지렁이 한 100만 있는 것 같아. 야, 우리 구경 가자. 해가지고 예은 씨 한번 글씨 한번 써보실 수 있어요? 네? 오 지렁이 진짜 이게 글씨야 지렁이지? 이런 식으로. 오. 어? 막상 당해보니까 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좀 뭐야? 그렇죠. 이 정도야?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이 정도냐고 든다니까요. 뭐 내 글씨체 뭐 어쩌라고? 이걸 쓰면 되잖아. 펴서 치면 되잖아. 진짜 그러네 좀. 그쵸. 비매너 왔죠. 아니 이거는 이게 어쨌든 놀리는 거고. 이제 놀리는 거. 네, 놀리는 거. 그러니까 재밌게 놀리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좀 기분 나쁘게 놀리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막 주변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다 와가지고 구경하고 한 명씩 지렁이다. 글씨 진짜 악필이다. 이러면은 그러니까요. 기분 나쁘죠.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좀 선을 넘은 것 같다. 맞아. 이건 비매너다. 비매너. 네. 네,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듣고 와서 예은 씨랑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끝나요? 네. so sad.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인사 나눌게요. 예. 진짜 당황스럽다. so sad. 보면 10페이지 해주시면 돼요. 예. 급종료. 급종 어디? 급종료. 야, 급종료야. 10페이지 해주시면 됩니다. 와 진짜 이분들 다 갈비식사 이용권 주는 거예요? 네, 소개된 분들. 얼마요? 알고 보니 5만 원. 아 진짜.
네, 광고 듣고 오셨고 끝곡은 없습니다. 네.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오늘 소개된 모든 비매너 문자에는요 갈비 식사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예은 씨. 네. 오늘 예원의 텐 네. 게스트로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언니랑 그냥 수다 떠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재밌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흐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끼리 하면은 뭐 거의 뭐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지 그쵸?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수다고 네. 또 이런 사연들이 있으니까 이 사연들에 대해서 막 얘기할 수 있으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언젠간 뭐 라디오 DJ를 하거나 하면 고정으로 한번 좋아 좋아 할 수 있으세요? 완전 좋죠. 너무 좋은데. 왜냐면 언니랑 수다를 떠는 기분이고 네. 또 진짜 뭐 가식 없이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나요? 네. 제가 이 말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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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씨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안녕히 가시고 건강 또 챙기시고 또 우리 다른 콘텐츠에서 또 다른 케미를 또 보여주는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네. 저희는 또 앞으로 많은 모습 보여드릴 맞아요. 테니까요. 네. 네. 한번 끝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이 청취자분들께. 정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상식 소감이다. 시상식 소감입니다. 네. 청취자분들 지금까지 예은이 너무 좋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올 테니까 그때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네,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예원의 텐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소다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근데 왜 야한 꿈이에요? 그러게요. 왜 야한 꿈이에요? 아니, 저희 왜 야한 꿈이에요? 약간 시그니처? 네, 이거 왜 처음부터인데. 처음부터였어요? 초반에 만들었어요. 청취자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야한 꿈 꾸세요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 어차피 야, 뭐, 너, 할 말 안 하면 다 해놓고, 뭐, 그거 한마디로, 뭐, 이렇게 되게, 뭐, 쑥스러워. 야, 한국 끄세요, 저 그래. 참.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미치겠어. 아, 남자들이 많아가지고, 야, 한국 끄라고. 아, 진짜? 꿈이라도. 꿈이라도? 응. 꿈이라도? 그 꿈은 범죄가 아니니까. 뭔 소리야? 이거 계속 켜져 있는 거죠? 네, 계속 켜져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어? 좀 마음이 조금? 너네 집 놀러 가야 되는데. 아, 진짜 언제 불렀을까? 그니까. 말씀까지 그니까라니. 어? 말씀까지 말씀? 진짜? 가져왔어? 내가 갔지 언니 주려고. 진짜 참 예은이가 참 되게 약간 되게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이 마음으로 되게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때 보면 되게 튀고 얘가 나를 생각하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어떨 때는 되게 친데레. 생각하는 것 같고 나 친데레지. 그건 뭐예요? 되게 진짜 투명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가끔 제가 얘한테 이제 서운해할 때가 많아요. 되게 서운하고 저 좀 서운해 이런데 그게 막 악의가 없어. 맞아. 그 좋은 말씀이죠, 참.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리.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언니가 언니가 더 풍성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언니 좋은 말씀이 더 이제 더더욱 이게 뭔가 이제 더 붙는다. 언니가 더욱 이렇게 이렇게 막 말 이렇게 막 갖고 있으면 믿음을 이거 막 나가도 돼? 왜? 말 나가고 있어요? 네, 나갔어. 아, 좀 그렇잖아. 왜? 너 교회에서 이거 왜? 너 종교가 부끄러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나는 근데, 이런 거 막 난 스토리도 올리고 그랬는데 근데 왜? 아 그런 뭔가 그런 아니 예은이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언니 다 어. 이렇게 뽑는 게 있어요 연말마다 어, 저의 말씀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제 것까지 뽑아준다고 예언 언니 예언 언니 말씀이 뭘까요 주세요 이러고 이제 딱 뽑는 달라요 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예은 예은 씨가 이게 나왔어요 가지고 오셨습니다 좋은 말이지 좋은 말씀 다 저 말씀 좋죠 언니 풍성하게 해주시고 언니 열매를 더하게 해주신대잖아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돼 믿어야지 심어야 돼 심어야지 심으면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아, 너는 뭐 나왔어? 나는 뭐 의지해랑 막 고난 나한테? 아니야 고난 아니야 나한테 의지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의지 안 해? 이런 걸로 서운해 막. 어쨌든 어 이렇게 챙겨왔잖아요 제가 또. 어 그러니까 나도 까먹었을 줄 알았는데 안 까먹자. 감사합니다. 저희 카메라 꺼지면 어떻게 하냐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님. 예원 선배님. 어, 예. 네. 예. 잘 보고 있어요, SNS. 저도 예원 선배님 그 주얼리 뺏기러 때부터. 뺏기러. 아,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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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원 선배님 진짜 팬이에요. 아, 저도 선배님 팬이에요, 진짜.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네, 저도 진짜. 와, 너무 영광이다. 뺏기러. 너무 감사합니다. 날 가지고 싶어 나 니 옆에 해가 좋아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제 노래를 아는 사람 너밖에 없는 것 같아 너밖에 없는 것 같아 진짜 웃기다 놀리려고 아주 열심히 봤지 아 웃기다 재밌다 저희 두 분 사진을 찍고 여기서 기념사진 인스타에 올리고 셀카 같은 거 찍으면 좋겠다. 어? 어, 그걸로 셀카? 어, 네. 이렇게 같이 사무실 것도 찍고 셀카. 지금 이것도 다 나가고 있어요. 어, 네. 그래요? 어, 그럼 더 붙어. 더 붙어, 빨리. 아, 이거 앞머리 정리 좀 할게요. 선배님, 앞머리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 예. 아, 네, 얼마든지요. 아, 네,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도 돼요? 이렇게도 돼요? 어, 만들어 하세요. 하나, 둘, 셋. 한 장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셀카도 하고. 셀카. 어, 찍어야지. 하나, 둘, 셋. 한 장 더. 왜 이렇게 우리 가식적이지? 어쩔 수 없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 언니 이제 가는 거죠? 아니 나 이제 생방해야지. 진짜? 어. 왜 이렇게 오래 한다? 아 이건 녹음이고. 생방이 몇 시부터야? 10시. 아! 꽤 오래 하네. 그치? 응. 그 재밌죠? 나왔어? 어, 그럼. 나왔어? 그럼. 그럼 당연하지.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 네네. 뺄게요. 어디로 가야지? 여기 카메라.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예원 언니 생방도 많이 봐주세요! 네! 고기만 먹고 가야지. 어, 실장님. 이제 너 집으로? 아, 집으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